슈미텔이라는 사람이 있어요. 네. 이거 관련해서 이제 분석을 하는 방송들이 많진 않더라고요. 미 연방검찰에서 슈미텔이 미국 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을 기소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한국계 미국인으로 CIA랑 NSC에서 이런 경험이 있는 한반도 문제 전문가거든요.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로비를 받은 거예요. 한국 정부로부터. 근데 미국의 법상에는 로비스트를 공식 등록하고 투명하게 활동을 해야 되는데 등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소를 했다. 이런 거거든요. 근데 이제 한 일을 보면은 그냥 언론과 유력 잡지에 윤석열의 입장에 대해 기고나 강연 이런 것들을 좀 해왔는데 일상적인 업무로 보여지는데 그러니까 외교부나 국정원이 일상적 부탁하는 그 로비스트들한테 근데 외교부에서 미국이 갑자기 왜 기소까지 하는지 어리둥절해하는 상황입니다. 미국에서 갑자기 왜 이런 조치를 했을까요? 우선 제일 의심되는 것은 핵무장론의 쐐기를 받기 위해서 기소했을 가능성이 있다. 핵무장론? 네. 말하지 말아라? 이 아가리 닥쳐라. 그러니까 윤석열이 임기 초에 계속 핵무장론, 자체 네. 핵무장론을 떠들었잖아요. 나경원도 열심히 떠들었죠. 그건 이제 최근이고요. 네. 그러니까 윤석열이 그때 떠들었을 때 미국에서 계속 그 뭐라고 했죠. 입 닥치라고. 그래서 조용해졌거든요. 근데 최근에 또 떠들어. 네. 나경원 중심으로. 그게 수미테리 확 기소해버리는. 아, 왜냐면 수미테리가 그걸 주장하고 다녔거든요. 그쵸, 그 윤석열 정부의 입장을. 입장을 대변해주는. 네, 네. 핵이 필요하다 이제 아, 한국에도 뭐 이런 식으로. 윤석열의 입장이라는 게 곧 그 핵무장이었군요. 네, 네. 그렇죠. 네. 그러니까 본보기로 너도 수미테리처럼 되고 싶니? 아, 협박이 이러니까. 네,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. 아. 이런 거고요. 또 하나 뭐 이제 다음 제2가설은 윤석열의 한반도 정책 방해. 대미 이제 미국이 하려고 했던 한반도 정책을 방해한 거에 대한 어떤 응징이다 이런 설도 있긴 있어요. 뭐냐면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 바이든이 처음에 대통령 당선됐을 때 북한 문제를 못 풀었잖아요 계속. 네. 그렇죠. 그래서 한국에 방문 왔을 때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려고 했거든요. 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. 네. 그래서 그게 화제가 됐었죠. 네. 윤석열 날리는 거 아니야 막 이랬었거든요. 아, 그런 얘기도 나왔었죠. 근데 어쨌든 문재인을 왜 만나려고 했을까 전 대통령을. 그럼 딱 이유는 하나잖아요. 북과의 대화 통로를 좀 뚫어보려고. 옛날에 트럼프도 그걸 활용했으니까 문 전 대통령을. 그래서 만나려고 했을 가능성이 있어요. 근데 윤석열이 지랄지랄 했단 말이에요. 그렇죠. 그러니까, 취소됐죠 그래서. 네, 취소됐어요. 그러니까 왜 전직 대통령을 만나. 네네. 사실 그건 외교 결례이긴 해요. 네네. 그렇죠. 이례적이에요. 그런 얘기가 이례적이죠. 그러니까 윤석열이 막 지랄한 거예요. 왜 만나려고 그러냐. 이제 대충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. 그러면서 북한 문제를 풀고 싶으면 나를 통해서 풀어라. 와. 대화를 해도 내가 하고 네. 뭐 전쟁을 해도 내가 하는 거지 왜 문 전 대통령한테 하느냐 해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. 자기가 잘할 테니까 자기 믿고 만나지 말라고. 그래서 이제 안 만나고 그래서 윤석열이가 이제 호전적으로 북을 대하면서 힘으로 굴복시켜서 네네. 평화를 이루고 네. 대화석상을 끌어내겠다고 큰 소리 쳤을 수도 있거든요. 근데 몇 년 지나고 나니까 대화석상은 커녕 미국이 완전히 미국이 핵 공격 받을 위험에 지금 더 많이 노출됐지 않습니까? 그렇죠. 그러니까 이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열받는 거지. 윤석열 이 새끼 나한테 도와준 게 뭐 있지? 대북 정책에서 파토만 내고 이 자식이 네. 게다가 핵무장까지 떠들어. 얘 얘 좀 혼내줘야 되겠다. 뭐 이런 식으로 네. 했을 수도 있다라는 설도 있어요. 그래서 수미테리를 본보기로 친 거다. 본보기로 날렸다 이런 네. 설도 있는 거. 근데 이거를 윤석열 알아들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. 핵무장론 쪽이라는 건 금방 알아들었을 수 있어요. 아, 그거는 이제 얘기하지 말아야겠구나. 네. 아. 네, 알겠습니다. 근데 지금 또 들어갔잖아요, 그래서. 네, 그렇죠. 네. 거의 왜냐면 저는 나경원이 이거 네. 주장할 때 걔 진지하더라고. 토론회 열고 막 그랬어요. 그래요, 걔. 진지했죠. 근데 떨어져서. 안 들어간 줄 알았더니만 다시 쏙 들어왔어요. 네, 그래서 이제 신원식이 또 핵무장 원래 신원식 또 막 얘기하고 다녔었잖아요. 네. 핵무장 해야 된다고. 근데 그 얘기 하나도 안 하고 이제 북한이랑 또 싸우자 뭐 이러고 있더라고요. 네. 이것도 그러면 좀 알아들을 가능성이 있네요. 어쨌든 미국에서 이게 협박을 한 거네요. 그렇다고 봐요. 조용히 해라 이제 네. 내 말만 듣고 해라. 알겠습니다.